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떤 종목 살펴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가지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두 분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. 네, 저는 SH 에너지 화학을 보고 네네. 있습니다. 뭐 단연 오늘 시장에서 이런 곡물 쪽과 또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요. 특히나 이제 이번 겨울철로 가면 갈수록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좀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또 이달 말부터 3일 동안 뭐 거의 나흘 동안 이제 또 가스관 공급이 또 차질이 발생할 이슈가 생겼고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폭염 이후에 이제 겨울철에 이제 엄청나게 추운 강추위가 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2년간에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들 보시게 되면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았고 특히나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이제 비중이 40%가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에 따라서 지금 가스 가격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. 이러한 기조가 단기간에 끝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큰 틀로 보면 이런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겠지만 뭐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쪽으로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해당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천연가스 광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광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일단 해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종합 상사와 마찬가지로 좀 기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65년간 석유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좀 많은 제품들을 했었고 또 파우더 쪽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권 부분과 또 이제 본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워낙 오래됐고 또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선정을 해보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SH에너지화학 장 마감 때까지 한번 저희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이번에는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종가까지 보고 계세요? 네, 일단 뭐 오늘 사료 쪽은 비료 테마, 곡물 테마들을 좀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오늘 가장 강력하게 혹은 이제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높았던 한일 사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은 한일 사료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곡물 관련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전 리스크로 인해서 당연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시차가 좀 있죠. 그러니까 2분기에 이러한 전쟁들이 좀 발발이 돼서 문제가 됐고 그로 인해서 기대감이 일단 오른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는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2분기에 곡물가가 상승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약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좀 시차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실적이 큰 폭으로 나아지는 시기 가 바로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실적주로서 이제 면모도 자 단순히 테마적인 모습뿐만이 아니고 실적주로서 이제 면모도 곡물가들에게 좀 곡물 관련 기업들에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지금 반도체 IT에 대한 불신. 결국엔 지금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한일 사료를 비롯한 이 비료 사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순히 이제 전쟁 이슈뿐만이 아니고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는 가뭄 때문에도 관련주로서 이제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한일 사료 그리고 한일 사료를 포함해서 곡물 비료 사료 관련주들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셨을 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